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콜라겐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들이 굉장히 핫하죠. 그 중에서도 과연 정말 피부에 콜라겐이 늘어날까 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찾아보면 영상 자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요. 이렇게 피부 노화와 관련된 미용시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데이터브릿지 마켓 리서치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2년도에 관련된 연간 지출이 246억 달러였던 것이요, 2030년에는 44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미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굉장히 여러분들의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라겐과 관련해서 피부과 전문의들의 의견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수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콜라겐 먹어서 또는 콜라겐 발라서 효과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콜라겐 먹으면 그 효과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에서는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 피부가 좋아지더라 하는 논문들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콜라겐 먹으면 그것이 피부에 콜라겐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콜라겐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서 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인데, 콜라겐은 우리가 고기만 먹어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규모의 신뢰할 만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구까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인 지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 콜라겐인데요. 당연히 피부와 모발, 손톱, 발톱, 그리고 뼈와 힘줄, 연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서는요,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엘라스틴과 같은 진피를 구성하는 다른 성분과 함께 피부의 탄력과 볼륨을 유지하고 또 수분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성분이 콜라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콜라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섭취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 특히 어떤 단백질에서 분해된 아미노산을 다시 합성해서 그렇게 콜라겐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이러한 콜라겐이 점차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생산도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특히 피부의 경우에는 자외선이 어떤 콜라겐이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흡연, 대기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총 19건의 연구를 분석한 논문이에요. 1125명의 피험자가 참여를 했고요. 콜라겐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탄력, 수분 함량이 개선되고 주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콜라겐 복용하면 굉장히 그 피부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기서 분석된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는 콜라겐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 Q10,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등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영양제를 함께 복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콜라겐만의 효과다 라고는 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무작위 대조시험 연구에서도 펩타이드 성분인 프롤릴 하이드록시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릴 글라이신과 같은 펩타이드들이 다량 함유된 그런 콜라겐 보충제를 섭취를 했을 때 피부 탄력과 주름, 수분 함량, 피부 거칠기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안전하게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을지는 좀 더 대규모의 잘 디자인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버드 의대 피부과의 닥터 파텔과 닥터 세나가 23년도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콜라겐 섭취 제품을 복용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고 손톱과 모발이 건강해진다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섭취하면 그 콜라겐이 잘게 부서져서 펩타이드 형태로 장에서 흡수되고 그것이 흡수된 펩타이드가 다시 피부나 어떤 골격 구조에 가서 콜라겐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입증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라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바르는 콜라겐, 즉 화장품에 포함되는 콜라겐은 어떨까요? 역시 콜라겐을 바르면 대부분의 화장품에서는 가수 분해된 콜라겐, 즉 그 분자량을 줄여서 잘게 조갠 그러한 콜라겐을 사용을 하는데요. 피부의 탄력과 수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 피부 콜라겐이 실제로는 피부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이러한 수분과 보습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도에 브라질에서 시행된 연구에 의하면 더마토포로시스라고 하는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굉장히 약화된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콜라겐을 복용하고 콜라겐을 바른 그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6개월 정도 콜라겐을 복용하고 콜라겐을 발랐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콜라겐과 바르는 콜라겐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과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규모 임상시험이라든지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무언가는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상으로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이러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들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콜라겐도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과 같은 항산화제 복용이라든지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콜라겐도 같이 섭취하거나 발라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된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에 게재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는 것으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논문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의 펀딩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피부를 젊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부에 발라서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레티노이드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약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크리프와 같은 제품도 있겠고 레티놀, 레티날과 같은 화장품 성분들도 잘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는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펩타이드는 단백질이 아주 작게 쪼개진 그러한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으로부터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분들인데요. 이러한 펩타이드가 작용해서 콜라겐이 생성되고 피부를 구성하는 ECM, 즉 진피층의 다양한 성분들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 중에 매트리카인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매트릭스, 세포의 기질의 성분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매트리카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앤티옥시던트, 항산화제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비타민 C, 아스코빅 액시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이렇게 비타민 A, B, C,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티노이드, 비타민 A,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C, 아스코빅 액시드,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바름으로써 노화를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외선을 잘 차단하고 우리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담배, 금연도 주의해 주시고요. 스트레스, 그리고 대기 오염, 이러한 것들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항상 젊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